SK텔레콤 현재 8%대 급등, 지금 27만 4천 원선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배구축 개편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어제 SK텔레콤이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서 박종호 대표가 연내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기업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어제 실제 대표가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뭐 자회사 가치와 사업 가치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 보면은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의 대주주인 거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근데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요. 현재 97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이걸 그냥 100조라고 할게요. 지금 지분 2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네. SK하이닉스 보유가치만 20조 원이에요. 네. 근데 SK텔레콤의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22조 원입니다. 그것밖에 못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 가치를 시장에서 뭐 약 20조, 25조 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너무 이게 저평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자산 구조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정말 쉽게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기업 구조 개편의 어떤 방향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배경은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개정안을 보면은 앞으로 새롭게 이 지주사로 전환을 하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20%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뀌었을 때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 지분을 10%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네. 지금 이 100조 원짜리를 10%를 늘리려면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서둘러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달이나 늦어도 5월에는 이제 구체적인 안 공식적으로 네.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그 개편 시나리오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크게 우리가 뭐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면 아우 네. 불안하시죠. 네. 물적 분할과 네. 일적 분할로 나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물적 분할은 우리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서 보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것으로 이제 수직적인 기업 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가 있고 인적 분할은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나서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설에서는 완전 독립적인 기업이 되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인적 분할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박종호 대표도 지주사에 인적 분할안을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일단 SKT의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이게 약간의 중간 지주회사격이 될 텐데 이렇게 나뉘게 되면 현재 SK텔레콤의 대주주가 SK거든요. 네. SK가 지금 2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사와 사업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갖게 되고 그리고 자회사들,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11번가 모든 것들은 이제 투자회사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네. 저 후에 SK와 SK 중간 지주회사가 네. 합병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인데 지금도 SK가 이제 지주사고 이게 SKT의 중간 지주사가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네. 그렇게 되면 현재 SK 밑에 뭐 SK 중간 지주사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기업을 M&A할 때 지분을 100%를 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계속 성장하고 하려면 M&A 등을 통해서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M&A 하는 기업마다 그럼 100%씩 가져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할 거야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향후 주가 전망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네 뭐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특히 가장 상반된 보고서가 이제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와서 이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NH투자증권은 이번 이슈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분할 후에는 이 양사의 합산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30% 이상 더 상승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자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도 기존에는 33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34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앞서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SK와 이제 SK 중간 지주회사의 합병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지분을 교환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SK의 지분은 갖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지분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합병할 때 SKT 그쪽의 가치가 좀 떨어져야지 이 지분 희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안전망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SKT 쪽 중간지주나 이쪽에는 뭔가 좀 불리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는 그닥 긍정적이지 않아. 약간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의견이 다 논리는 뭐 맞고 이해가 네, 되는 네. 상황인데 뭐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기는 걸 보면 그 자회사 지분 가치가 더 부각되는데 왜냐하면 SK와 중간지주에서 합병은 그래도 먼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네. 평가를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저보다는 시청자분 좀 많이 보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한 주에 하여튼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